반갑습니다. 열펑킴 머만드립니다. 오늘 부산의 샘턴시티 진혜영 원장님이 오늘 하루 또 공부하러 오셨어요. 원장님, 저 좀 봐보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하실 우리 고객님의 모발은 악성 곱슬이에요. 엄청 강한 곱슬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C라인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1차적으로 이미 매직이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C3에다 아쿠아프레틴A 세 펌프를 넣었고요. 기존의 악성 곱슬에는 그냥 단독으로 C1에다가 아쿠아프레틴A 세 펌프를 넣었어요. 그죠, 원장님? 그렇게 지금 레시피 시작하고 있죠? 네,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장님, 파이팅!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에서는 저희가 C2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볼까요? 자, 앞전에 발랐던 펌제를 자 꼬리빗으로 한번 걷어내 주세요, 원장님. 네, 이렇게 해서 살짝 쭉 걷어내 주시고요. 다시 한번 발라보세요, C2를. 네. 쭉 발라보세요. 쭉. 어때? 느낌이 어때요, 원장님? 문제가 없네요. 그죠? 뭔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? 탄탄해지죠? 예. 이렇게 해서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자, 트리플, 네, 담수로 해서 저희가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진혜원 원장님.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? 아직 안 할 줄 알았는데. 네. 늘어짐도 없고. 네. 탄탄해진 것 같아요. 그쵸. 어때요? 그죠? 물 미역 좀 바짝바짝 하죠? 네네. 네, 건강해지고 있죠? 네. 이렇게 해서 3차 담수하고 나서, 영양제하고, 시술 들어가겠습니다. 네네. 느낌이 어땠었어요? 오늘 연화하는 느낌이 네. 어떤 느낌이었어요? 일단 이 모델분이 강 곱슬인데 네네. 제가 기존에 했던 강 곱슬 시술을 되게 복잡하고 네. 조금 좀 조마조마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. 오늘 피카로 네. 좀 간편하고 좀 확실하게 좀 펴지는 그래요? 네, 곱슬을 봐서 네. 돌아가서도 좀 자신 있게 네.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많이 대용해 주시죠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열펌킴 머만드립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 롱머리예요. 근데 오늘은 커트 단발로 커트를 해서 아이롱 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자, 오늘 우리 고객님 손상 모발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찐 부산의 찐 원장님하고 또 시작합니다. 원장님 지금 우리 이게 그 손상 모발이잖아요. 근데 약은 어떻게 레시피를 쓰고 있나요? 건강물. 그렇죠.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하고 그죠. 네. 자, 염색 모발에 흰 모발인데 네, 손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될지 이따 2차 연화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원장님, 파이팅. 오케이.